자, 순열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을 할 거야. 나열할 건데, 그거를 순서를 생각을 하겠다. 이 얘기야. 순열이 얘들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숫자, 수 만들기입니다. 자, 1, 2, 3이라는 세 카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 세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내가 한번 만들 거야. 100의 자리 숫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100의 자리 수를 만든다고 하면, 이 100의 자리에 옳고, 10의 자리에 오고, 1의 자리에 온다고 했을 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고요. 얘가 두 가지고, 얘가 몇 가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123과 132, 213과 231, 312하고 321,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때? 달라,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 이게 바로 순열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배울 게 조합인데, 조합은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조합하고 순열을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숫자보다는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 누구를 뽑아? 회장, 부회장 뽑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반이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 회장을 뽑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30가지겠지. 부회장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 29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가, AB가 만약에 반장, 부반장이 된다고 했을 때 A가 반장이고 B가 부반장인 경우와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인 경우가 서로 다르죠. 왜? 몇 번째 뽑혔냐에 따라가지고 먼저 뽑히면은 반장이 되고 두 번째는 부반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28명을 가지고 우리 학급 뭐 대표 뭐 두 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 대표에 C하고 D가 만약에 뽑혔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C가 먼저 뽑히고 D가 나중에 뽑히나, D가 먼저 뽑히고 C가 나중에 뽑히나, 똑같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뽑는 순서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조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고, 오늘은 순서를 생각하는 순열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솔직히가 아니고 사실 더 말씀을 드리면 순열보다는 이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영향력이 더 큽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아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서로 다른 물건, 사람, 문자, 숫자에 몇 개를 택해서 나열을 할 때 그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이 N개 3개죠. 중복됨 없이, 이 중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고2 때나 고3 때 확률과 통계라는 그 과목을 공부를 하면 그때는 또 이제 막 중복이 되고 안 되고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사실 지금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N개를,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로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그 기호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O, P, 3. 이거는 뭐냐면 다섯 개가 있는데 세 개를 뽑아서 뭐 하겠다? 나열하겠다. 그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세 개의 장소를 마련해 놓고 당연히 처음 뽑힐 게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세 가지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60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P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열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자, 했고요. 그래서 이제 NPR이라는 거는 이렇게 N개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가서 N 빼기 R 플러스 1개까지 이게 바로 R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CP 만약에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고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7이 되잖아. 7. 그치? 근데 실제에는 7이 아니잖아. 8이잖아. 그러니까 는 1 더한 것까지를 뭐 하는 거야?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디테일하게 외우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순열에서 NPR입니다. 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좀 보시고요. 자, 계승과 순열의 싸움 볼게요. 계승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계에서 그 N계를 다 나열하겠다 그 얘기야. 알겠어? 우리가 아까 숫자 카드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숫자 카드 3개를 가지고 이거를 다 나열하겠다. 그러면은 뭐라고 보면 돼? 3P3일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나? 3P3.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개념이 되겠지. 그치? 이럴 때는 우리가 3하고요, 느낌표를 이렇게 써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이렇게 세로 모드 말고 가로 모드로 이렇게 하면 몇 개가 쫙 생기는 거 알지? 계산기. 몰라요? 알아, 몰라? 모르지? 이따 해보세요. 가로, 세로 모드로 있을 때는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 가로 모드로 딱 해놓으면 여기 이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있고 막 그래. 여러분 핸드폰. 느낌표가 이렇게, 여러분 그 핸드폰에도 이렇게 느낌표가 있어요. 느낌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수에서부터 1씩 내려가서 1까지 모두 곱한 수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3팩은 뭐가 되겠니? 6이 되겠지. 그럼 4팩은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뭐만 곱한 거야? 4만 곱한 거가 되겠네. 6, 4 얼마? 24. 5팩은 뭐가 되겠습니까? 5 곱한 거니까 120. 6팩은 뭐가 돼? 720. 여기까지는 조금 뭐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계산하다 보면 3팩 6, 4팩 24, 5팩 120, 6팩 72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산도 가능하겠다. 예를 들면 뭐 10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0부터 8까지 1까지 쭉 곱한 거고요. 얘는 8부터 1까지 곱한 거다. 그치?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뭐만 남겠어? 10하고 9만 남겠지. 이해됐어? 10팩이라는 게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냐? 10 곱하기 9 곱하기 8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어쨌든 계승은 NPN일 경우에 우리가 N에서부터 1까지를 쭉 곱한 거고요. 얘를 이렇게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선생님들 그냥 팩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NPR 같은 경우는요. NPR은 이렇게 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에다가 1 더한 것까지를 이렇게 뭐한 거니 얘들아? 나열한 거야. 그렇지? 수학에서는 이렇게 땡땡땡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뭔가 좀 이렇게 정확성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n 1 하시고 mr+1 자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보다 하나 작은 거는 뭘까 얘들아? n-r+1 보다 한 칸 작은 거는 뭐겠어? n-r이겠지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러면 분자분모에다가 n-r팩토리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곱해보도록. 상관없죠? 분자분모 똑같아서 곱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분모는 n-r팩이 되고요. 분자는 n에서 시작을 해서 n-r+1인데 바로 얘가 바톤 뭐했어 얘들아? 이어받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n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하겠니? 자, 10, 9, 8, 7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6팩이 딱 들어온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10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 NPR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야. NPR이라는 거는 쫙 가시고요. 분자는 그냥 여기 있는 애가 그냥 튀어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분모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에 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냥 이렇게 한다 라는 것만 뭐 익히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NPN은 우리가 NPEG이라고 하고요. NP0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순열이나 조합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에서 다 곱하기 계산을 하는 거거든. 곱하기 계산에서 변화를 얻게 하는 게 얼마야? 1이잖아, 1. 그렇지? 그래서 NP0는 사실 N개가 있는데 하나도 뽑지 않겠다는 거거든. 하나도 뽑지 않겠다는 건 선생님 0가지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도 뽑지 않은 거 그거 자체가 한 가지야 사실은. 알아듣겠어? 그래서 NP0는 1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팩이라는 거는 사실 0팩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 5팩이면 5, 4, 3, 1이잖아.
0팩이면 뭐야? 여기서 시작해서 엥?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뭐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쨌든 조금 다루기가 그렇긴 한데 그냥 0팩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0팩을 그냥 뭘로 보자? 변화가 없는 수 그냥 1이라고 보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0팩 1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7P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보시면 돼요. 7에서 시작을 해서 아니 5까지 이렇게 7에서 시작을 해서 몇 개? 3개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4팩을 이렇게 해준다면 이런 계산 당연히 안 하겠지. 누가 하겠어 이런 거를 바보 멍청이 같이. 7팩분에 얘는 4팩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7이 팩 달고 오고요 앞에 팩이 뒤에 거가 팩 달고 이렇게 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알아 들으셨죠? 당연히 이렇게 숫자로 돼 있을 때는 이런 거 당연히 안 하죠. 이렇게 계산해 버리지. 근데 얘가 문자로 돼 있을 때는 문자로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굳이 계산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볼게요. ENP 하고요 M마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여기가 무조건 N 나오고 얘가 R 나오고 이런 개념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누가 온다고? 앞에 있는 애가 팩 달고 온다고. EN팩이다. 그럼 EN팩이 뭐야? EN EN팩이 1 EN팩이 2 이렇게 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N도 있겠지. 그러다 어느 순간 N-1도 있고 그다음 끝까지 어디까지? 1까지 가는 경우 이게 바로 EN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오냐? 쌤 얘기했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뭐 한다고? 뺀다고. 그러면 EN에서 N 빼기 1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팩 이렇게 계산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 내가 얘를 식으로 무언가를 써야 계산할 거 아니야 수학은. 그럴 때만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로 나올 때는 그냥 앞에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뒤에 있는 개수만큼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얘는 이제 5개에서 5개니까 이게 똑같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OP5나 OP4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OP5 하면은 5, 4, 3, 2, 1 마지막에 누가 곱해지니? 1 곱해지면 의미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OP5나 OP4나 결국에는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P N이나 NP M마 1이나 두 개는 뭐하다? 같다. 왜? 항상 맨 마지막에 곱하는 거는 얼마니까? 1이니까 곱하기 위해서 1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팩은 1이고요 4팩은 선생님이 24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P0는 0가 나오면은 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배수 판정법이 있습니다. 이것 좀 알아놓으면 뭐 좋기는 한데요. 배수 판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숫자가 있어 어떤 수가 있으면 그게 얼마의 배수냐라는 거를 내가 모아보고 싶다는 거야.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2의 배수 2의 배수 다 알죠. 짝수는 되죠. 그렇죠? 5의 배수 5의 배수는 뭐하고 뭐가 와야 돼? 0 아니면 5가 오면 되는 거죠. 자,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가 좀 세트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3의 배수와, 이렇게 돼 있네.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가 세트 느낌이고요. 8의 배수가 없는데, 8의 배수까지 갈게요. 4의 배수하고 8의 배수가 약간 세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3의 배수는 뭐냐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뭐가 되면 된다고? 3의 배수만 돼요. 이거 쌤이 다 말씀드렸었어 예전에. 그래서 만약에 123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우리가. 근데 뭐 굳이 그럴 거 없이 여기 각각의 숫자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숫자 더하면 얼마니? 6. 그게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9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뭐가 되면? 9가 되면 뭐가 된다? 9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4의 배수는 잘 봐봐 얘들아.
100은 4의 배수 맞지? 100이 4의 배수죠? 그럼 100의 자리에 아무거나 오더라도 다 4의 배수겠지. 쉽게 말하면 100도 4의 배수고 200도 4의 배수고 300도 4의 배수겠지. 그럼 100의 자리에 누가 오는 거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4의 배수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12,752라고 하잖아. 그러면 딴 거 따질 거 없이 52만 따진다 그 얘기야. 52가 4의 배수냐 그 얘기야. 왜? 100의 자리부터는 이미 4의 배수니까. 알겠습니까? 8의 배수 같은 경우는 1000이 8의 배수야. 1000이. 알겠니? 1000 곱하기, 8 곱하기 125예요. 그래서 1000 이상은 따질 게 없고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8의 배수면 8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하고 8을 엮어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이제 6의 배수라는 거는 뭐냐면, 6의 배수는 더 간단해요. 6은 얘들아, 소인수 분해하면 뭐하고 뭘로 나눠져? 2하고 3으로 나눠지지? 그러면 3의 배수 중에서 짝수가 바로 뭐가 되냐? 6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3의 배수 한번 보시면요. 3, 6, 9, 12, 15, 18. 이렇게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한 칸 건너면은 얘네들은 홀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짝수 길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3의 배수 중에서 짝수만 이렇게 모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6의 배수가 된다라고 보면 돼. 1의 배수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1부터 9의 배수 중에서 7의 배수 하나만 빼놓고 다 뭐 하는 거야? 체크 한번 해본 거야. 쌤, 7의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눠봐. 이게 편해. 알겠지? 7의 배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경우의 수를 만들다 보면은 뭐, 뭐의 배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냥 한 번만. 선생님이 여러분 연습 한번 시켜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자, 같다 이거잖아. 그치? 이거는 한번 뭐 해봐라? 증명 한번 해봐라. 이 얘기야. 알겠어? 일단은, 순열의 개념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순열이 뭐지, 얘들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 게 바로 순열이야, 그치? 그러면, NPR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모아 나열한 거야.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N 곱하기 M마 1P R마 1이라는 게 뭐냐면 맨 앞에 자 1번, 2번, 3번, 4번 쭉 해가지고 이만큼의 N개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은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당연히 N개가 되겠지. 몇 가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은 몇 개 있습니까? n-1개에서 원래는 r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한 개가 이미 이렇게 뭐했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r-1개를 뭐하면 되겠어? 뽑아서 나열하면 된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바로 순열의 개념이야. 그러니까는 그냥 n개에서 r개를 나열하든지 또는 첫 번째 것만 먼저 딱 이렇게 결정해놓고 나서 나머지 거 나열하든지 상관없다 그 얘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NPR이라는 친구하고 N 곱하기 M-1P R-1 어떻게 같아진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자, 분자는 N팩이고요. 분모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N 곱하기 하시고요. 그럼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알이니까 엠마 1팩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너 얼른 데리고 가. 일단 데리고 갈까? 여기서 얘 빼면은 뭐가 되겠어? 엠마 1에서 알마 1 빼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은 없어질 것이고 엠마 얼팩 이렇게 되겠다. 그치?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N 얘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엠마 알팩 분의 N 곱하기 M마 1팩이야. 10 곱하기 9팩은 뭐라고 볼 수 있어? 10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를 곱하면은 M100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하나만 봅시다. 실제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이 변형 문제 629번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자. N하고 뭔가 뭐 N하고 그 다음 거를 곱할 때 30이 나왔지. 그래 안 그래? 적당히 생각해보면 6, 5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뭐 식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세우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 뭐 또 곱해서 이거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알겠지? M값은 6이구나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지? 아 3팩. 3팩이 얼마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죠? 그럼 약분 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20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6에서 어디까지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120이 되느냐 이 얘기거든. 알겠니? 그러면은 6에서 어디까지 곱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6 곱하고요 일단 몇 개 곱해봐.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알겠지? 써놓고 나서 그냥 써놓고 나서 뭐 하냐? 약분하면 돼요. 약분 그냥 이렇게. 그럼 뭐가 20이 되겠지?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1이 지금 끝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6, 5, 4 3개 곱하면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여기 R은 뭐가 됐다고 보면 되겠어?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2n에서 3개니까 2n-1, 2n-2가 되고요. 100 곱하기 2n은 n, n-1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일단 똑같은 거 약분해볼까? n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이거 2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2 하나 이렇게 있고, n-1 없어지겠지, 이렇게 n-1. 그러니까 뭐, 간단한 계산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4니까 여기 약분하면 25가 되겠네. 그러면 2n-1이 25니까 n은 뭐가 된다? 1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명의 회원이 있는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뽑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뭐 이런 거가 원래 이제 그냥 굳이 따지면 아, 10명 중에 서로 다른 거 3명을 뽑겠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런 기호에 너무나 이렇게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하다 보면 기호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까 일단은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자. 회장은 몇 가지 얘들아? 10가지. 10명 중에 1명. 부회장은 회장을 빼고 겸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9명, 그 다음에 10. 그래서 720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죠. 아주 간단하죠. 사실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에요. 학생 수가 N명이나 급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그러면 그럼 N하고 N-1을 곱했는데 210이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쌤이 이건 뭐 이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어차피 얘하고 한 개 차이 나는 거를 곱할 때 210이잖아. 그치? 그러면 적당하게 그냥 어떻게 해볼까? 곱해서 뭐 210이 나오는 거 정도 생각해보면 되겠지. 근데 한 개 차이 나지, 한 개. 그냥 뭐 딱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뭐 적당히 얘가 14, 15 또는 15, 16 이 정도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16, 17 이따위 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강선생님 왜 안 돼 이렇게 하면? 뒤에 숫자. 그치, 이래 자리 숫자를 일단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15, 14 또는 16, 15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뭐 17, 16 이런 거 해볼 필요가 없다고. 이르 자리가 안 맞으니까. 맞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계산해보든 이렇게 계산해보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15 곱하기 15가 얼마죠? 225지. 225. 그럼 걔보다 좀 작아야 되겠지. 둘 중에 뭐가 답이죠? 15, 13. 이렇게 하시면 N은 뭐가 된다? 15가 정답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응. 자, 그 다음. 당연히 이제 뭐 숫자 카드, 이거는 뭐 순열이든 조합이든 굉장히 사실은 뭐 많이 나오는 거고, 특히 순열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스토리니까 한번 보시면, 다섯 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정수를 만들겠다. 즉,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개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 얘기에. 알겠지? 세 자리 정수 만들겠다. 그러면 일단 이런 거는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카드 문제는 일단 이렇게 판을 먼저 짜. 판을 알겠어?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 몇 명입니까? 0은 당연히 안 되겠죠. 몇 명이 됩니까? 4명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그치? 4명 중에 한 명을 빼야 되겠지? 다시 또 4명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3명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16에다가 3이니까 뭐가 된다? 48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얘들아.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그냥 5, 4, 3을 일단 먼저 봐. 알겠어? 5, 4, 3으로 본다는 얘기는 0까지도 올 수 있다고 뭐 한 거야? 본 거지 내가. 근데 실제 0을 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0이 오는 경우를 뭐 하는 거야? 걔 빼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4, 3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나중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안 복잡하니까 그냥 아, 4, 4, 3 하면 되잖아. 근데 상황이 좀 더 복잡하거나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전체에서 그것이 안 되는 경우를 빼는 케이스가 경우의 수에서는 굉장히 좋은 풀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이해됐어? 어. 자, 세 자리 중 누구 했으면 좋겠다고 얘들아? 짝수면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요. 1, 2, 3, 1, 2, 3, 1, 2, 3야. 자, 짝수니까는 0이 오는 경우 있을 것이고, 2가 오는 경우 있을 것이고, 4가 오는 경우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0이 오는 경우는 0을 빼. 그럼 몇 개 있어? 4개. 그러면 4, 3, 12가 되겠죠. 오케이? 2가 오는 경우는 2를 빼. 그럼 뭐가 되겠어? 3, 3 해야 되겠는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4가 오는 경우는 아, 두 가지의 케이스가 똑같은 상황인데 라는 게 인식이 되면 좋아요. 똑같은 상황입니까? 이 두 가지가 뭐가 똑같은 상황이야? 앞에 0이 올 수 없는 똑같은 상황이잖아. 여기 2가 오든 4가 오든 똑같은 거 아니야. 상황적으로는 이해돼? 그러니까는 계산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 9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 2, 4 곱하기 뭐 하면 돼?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상황적으로 똑같으니까 케이스를 다 계산하지 말고 얘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얘가 만약에 9까지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0, 2, 4, 6, 8 또 다 해야 되잖아. 근데 2, 4, 6, 8은 케이스가 뭐라고 얘들아? 똑같다고. 어떤 케이스가 똑같다고?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는 없는 똑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야. 알아들으셨지? 어. 그래서 여기가 18이니까 계산하면 30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3번 같은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 당장 시험에 나오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뭐냐? 세 자리 중 뭐의 배수? 3의 배수. 자, 세 자리 중 3의 배수가 된다. 오호.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3의 배수가 아까 우리가 뭐 했냐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3 해가지고 48가지였잖아. 그치? 그 48가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3의 배수를 일일이 찾아야 되느냐? 어,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모호할 것 같아. 많이 걸릴 것 같고 비효율적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은 3의 배수를 내가 딱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거거든? 포인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3의 배수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숫자들을 더했을 때 그게 3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첫 번째 숫자들을 더했을 때 3이 되는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바로 뭐가 있겠어? 0이라는 숫자, 1 숫자, 2 숫자가 있겠지. 그러면 0, 1, 2로 나열한 것들은 나의 숫자를 만약에 만들면 얘네는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어? 3의 배수가 되게 돼 있지. 알아들어? 이해돼? 어. 그래서 얘네를 먼저 선생님 일단 얘부터 하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겠니? 두 번째는 숫자들을 더했을 때 6이 되는 경우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겠지. 6이 되는 경우. 맞니? 6이 되는 경우 뭐 있습니까? 1, 2, 3 이렇게 있겠지. 세 개를 더했을 때 6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또 뭐가 있겠어? 0, 2, 4도 있겠네.
또 있습니까? 또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세 개를 더할 때 뭐가 되는 케이스? 3이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3, 아니 9가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 2, 3, 4 이렇게 있겠지. 이게 9가 되는 경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12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12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가장 큰 2, 3, 4 가지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숫자들로 만약에 뭐 한다면, 배열해서 숫자를 만든다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거야. 이 문제 나와요. 시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하나씩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짠짠짠 하시면 맨 앞자리 얘는 못 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4가지가 된다 라고 보면 되고, 아 그러면 너도 4가지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왜? 똑같이 0이 들어가 있는 같은 케이스니까. 맞지? 됐어?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는, 자 봐봐, 잘 들어봐. 카드가 몇 장 있어? 3장. 카드 몇 장? 세 장을 다 나열하는 거지. 그치? 세 장인데 세 장을 다 나열하는 거는 3P3이잖아. 3P3이죠? 그러면 그건 바로 뭐야? 3팩이야, 3팩. 뭐라고? 3팩. 3팩은 얼마? 6. 알겠어? 그러니까 네 장이 있는데 네 장을 다 나열하거나 한 장 부족한 세 장을 나열하거나, 그러니까 N장이 있는데 N장을 나열하거나 그거보다 하나 부족한 N-1장을 나열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N팩. 계산하는 게 아니고 N팩이라고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카드가 3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 3팩으로 하면 되겠지. 3팩이 얼마야? 6이야, 6.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여기는 6, 얘도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10, 아니 아니지. 10, 10 이렇게 되겠죠. 답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0가지가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일단은 이웃하는 것부터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이웃한다라는 건 내 옆에 있다 이 얘기야. 친하니까. 그러니까는 서연이 옆에는 강성애가 있다. 우리 둘이 이웃해야 돼. 왜? 강성애가 자면 싸다기 때려서 깨워줄 테니까. 반드시 이웃해야 돼. 근데 예원이가 옆에 있으면 약간 싸다기 때려 좀 붙여놔. 거기까지는 아직 안 친하잖아. 친한가? 만약 세종이가 있어도 좀 이렇게 싸다기는 붙여놔. 이렇게 흔들 순 있지만. 그치? 그니까 오직 누가 있어야 돼? 서연이가 있어야 돼. 바로 싸다기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그치, 할 수 있지. 은서는 가능하죠? 네. 어쨌든, 두 명이 이웃을 해야 돼. 그러면 얘들아, 이웃한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얘네 둘이는 움직여도 어떻게 움직여? 같이 움직여. 그래서 이웃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뭘로 본다고? 하나로. 자, 여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이렇게 있어. 알겠어? 그런데 얘네 둘이가 이웃하고 싶어. 뭐 하고 싶다고? 그럼 우리 이제 묶어. 묶으면은 뭐가 돼? 돼지코가 돼. 맞죠? 이렇게 묶으면 돼지코 맞잖아. 눈이 정동 정당?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묶어주는 거, 한 명으로 보는 거야. 알겠어? 한 명으로 보고 이제 뭐 할 거냐? 아, 그러면 얘는 실제 다섯 명인데 하나, 둘, 셋, 몇 명이 된 거야? 네 명이 된 거야. 네 명인데 네 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4팩. 뭐라고? 4팩.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러다 무슨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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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애들 순서를 막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얘네 둘이 딱 정해졌는데 뭐는 가능해?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가능하겠지. 맞죠? 왜냐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던 애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그래도 이웃 하는 거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어? 48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포인트야. 알겠니?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하겠대. 이웃은 무조건 몇 명으로 본다고 얘들아? 한 명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전체 인원을 몇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5명이라고 보면 돼요. 5명을 나열한다? 5팩. 5팩은 얼마? 120. 알겠어? 자, 그렇게 나열했어. 그러면 여기 여학생끼리는 뭐 할 수 있어? 그 안에서는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야? 3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게 그냥 자기들끼리, 3명이 자기들끼리 나열시키는 거. 그게 바로 뭐야? 3팩이 되겠지. 3팩. 오케이? 3팩은 얼마? 6. 그러면 답은 120 곱하기 6 해서 72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되면 이거 이웃하는 거는 할 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쉬워요. 알겠지? 물론 메스 선생님도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지만, 선생님도 잘 가르쳐. 메스 선생님 예쁜 말 같기는 해. 근데 잘 가르쳐. 선생님도 잘 가르쳐. 잘 가르쳐. 이웃한다. 이웃의 키워드는 무조건 뭐라고 얘들아? 한 명으로 본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애들에다가 한 명만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다섯 명이니까 5팩. 그 다음에 이웃한 애들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다. 3팩. 그래서 문제는 그냥 5팩 곱하기 3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이제는 이웃하지 않는다 잘 볼게요.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얘들아, 여기 있던 여학생 3명이 뭐 했어? 싸웠어. 이제 서현이하고 은서하고 너 누구냐? 성애하고 싸웠어. 그래서 이제 싸다기도 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나 보기 싫어. 누가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내 옆에 없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시켜. 그러면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겠다는 거는 누구는 이웃해도 돼? 남학생들끼리 이웃해도 되겠지. 그럼 남학생 몇 명입니까? 네 명이죠. 네 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4팩이 되겠죠. 뭐가 된다고? 4팩. 4팩은 얼마? 24.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남학생 네 명이 1, 2, 이렇게 네 명이 나열했어. 알겠어? 그러면 이제 강성애, 김서연, 고은서 세 명이 이렇게 있어. 싸웠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선생님이 화살표 표시한 자리에 들어가면 절대 뭐 할 일은 없어요? 이웃할 일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살표가 모두 몇 개죠? 다섯 개. 그 중에 몇 개 자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세 개 자리. 그게 바로 뭐냐면 5, P, 3 이렇게 되는 거야. 5, P, 3이니까 결론적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방법은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은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 어디 사이사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시켜. 그게 바로 이제 남자들 4명의 4팩. 4명을 나열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냐? 그거보다 한 자리가 더 많아집니다. 맞죠? 4명을 나열하면 5자리가 생기고요. 6명을 나열하면 7자리가 생기는 거야. 그쵸? 결론적으로 N명을 나열시키면 N 플러스 1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갖다가 그 숫자만큼을 모아하면 되는 거야. 계산해 주면 돼. 3명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주면 되겠지.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이웃하게 하고 이웃하지 않기에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응? 물론 이거는 지금 익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이제 문제 속의 하나의 계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좀 최대한 빨리빨리 계산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익히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뭐 한다고 얘들아? 교대. 교대가 뭐야? 초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 되는 학교죠, 대학교? 교대,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대는 그 교대 아니죠? 뭐 하는 거야?
뭐 짝을 한번 찾으러 갔나봐. 원래 이게 남자들끼리끼리 있어야 되는데, 야 우리 이렇게 사이사이 교대로 서자 이런 얘기잖아. 깊을 거 뭐 하겠다는 거야? 짝을 찾겠다, 남자친구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있죠, 보이죠?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야. 그럼 얘네들은 자 봐봐, 이렇게 있고요. 남학생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이 3명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얘가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얘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여자고 세모가 남자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즉 맨 처음, 이게 맨 앞줄을 처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자가 오느냐 여자가 오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되겠지. 인원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2 하시고 곱하기. 자, 여자가 들어갈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여자가 들어갈 곳이 몇 군데예요? 아, 동그라미 몇 개 있어요? 세 군데, 그쵸? 여자 몇 명이야? 세 명이잖아. 세 명이 세 군데 들어가는 거지? 그게 바로 뭐라고? 3패. 남자 몇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세 군데. 남자 몇 명 있어? 세 명. 그게 바로 뭐야? 3팩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인원이 이렇게 같을 때가 있고 인원이 한 명 차이 날 때가 있어. 다시 남녀 인원이 뭐 할 때? 같을 때. 남자가 N명 있고 여자가 N명 있다. 교대로 서는 방법은 뭐냐? 2 곱하기. 그 2는 무슨 뜻이야? 남자가 앞에 서냐 여자가 앞에 서냐 그 뜻이야. 2 곱하기 남자도 N명이고 여자도 N명이니까 N팩 곱하기 N팩 이렇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N팩 N팩 이렇게, 이게 바로 교대야. 남자 여자 인원이 뭐 할 때? 같을 때. 자, 한 명 차이 날 때 몇 명 차이 날 때? 두 명 차이 나면 교대로 설 수가 없어요. 자, 여학생이 세 명이 있는데 남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한번 해봐. 교대로 설 수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두 명은 뭐하게 돼 있어? 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교대로 서는 거는 한 명이 차이 나거나 또는 차이가 뭐하거나 안 나거나 이렇게 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 명이 차이가 안 나면 여학생이 세 명인데 남학생이 두 명이야. 남학생은 무조건 여기밖에 못 들어가, 이렇게밖에. 앞뒤가 없어. 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 차이 날 때는 결론적으로 N팩, 한 명이 작을 거니까 N-1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교대 정리해 줄게. 인원이 같을 때, 한 명 차이 날 때. 알겠어? 같을 때는 2 곱하기 N팩, N팩 이렇게 하면 돼. 됐어? 한 명 차이 날 때는 N팩, N-1팩, 이게 바로 교대 끝이다. 이게 그게 교대 끝이에요. 오케이? 6번. 특정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를 지금 물어봤고요. 스페셜에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 하겠다.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는데 S미나 딱 이렇게 모아온 거야? 고정한 거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P도 맨 끝에 와 이런 얘기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이렇게 5개만 내가 모아면 되겠어? 생각하면 되겠지. 당연히 알파벳이 순서가 바뀌는 거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다섯 개를 갖다가 다섯 개의 나열하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5팩. 답은 얼마? 120. 이렇게 하면 끝나요. 두 번째. S하고 P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면 여기에 S가 오면 여기에 P가 들어가고 여기에 P가 오면 여기에 S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왜? S가 앞에 P가 뒤에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는 경우의 수에서는 정확하게 너 어디 들어가?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다 카운트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SP가 먼저, SP 자리 잡아주는 게 몇 개가 되겠어?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에다가 S하고 P가 아닌 다섯 개를 갖다가 뭐 해야 돼? 집어 넣어야 되겠지? 근데 다섯 명이고 들어갈 자리는 몇 개야?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OPE. 그러니까 5 곱하기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E하고 C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알겠지? 됐어? 여기에 그럼 E하고 만약에 뭐 C가 이렇게 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한 팀이야. 뭐라고? 왜 그러냐면 세트를 딱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세트가 아닌 애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세 명이 있죠. 여기까지 몇 명이 있습니까? 네 명이 있지, 네 명. 그럼 그 네 명을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니? 나열하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팩이 된다. 그래서 뭐 8로 40에다가 4팩이니까 24가 되겠죠. 960까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은 더 복잡하게 될 수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온다고 얘들아? 적어도라는 말이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사건. 뭘로 한다고? 어떻게 하냐? 전체에서. 빼면 되겠지. 뭘 빼면 되겠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얘기는 모음, 자음. 또는 자음, 모음. 모음, 모음. 이런 경우 구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자음, 자음 오는 경우를 구해서 걔만 빼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양 끝에 이렇게 오는 케이스를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는 바로 뭐가 되냐? 7개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7팩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자음, 자음은 뭐냐면 자음이 몇 개니 여기서? 일단 자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자음 다섯 개 중에 몇 개가 오겠다는 거야? 두 개가 오겠다는 거잖아. 아닌가? 아이구나. 나는 L로 봤어. 이렇게. 그러면 네 개지, 얘들아. 그러니까 네 명이 몇 자리 오는 거야? 두 자리.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4P. 그러니까는 뭐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몇 명이야? 다섯 명. 몇 명? 그 다섯 명은 어떻게 오는 거야? 지들 맘대로 오는 거지 뭐.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5팩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되겠어? 다섯 자리에 다섯 명이 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자, 7팩이라는 거는 6, 7에 42 곱하기 5팩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럼 42 5팩에서 12 5팩이 되겠지. 그 뭐가 되겠어? 35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나? 그래 안 그래? 42 곱하기 5팩이라는 거는 됐지? 여기 12 곱하기 5팩이잖아. 아, 5팩을 A로 생각해봐. 42A에서 12A 뺀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 A야? 30A 아니겠어. 맞아? 이거 계산해주면 120에다가 30이니까 3600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전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전 보시면 아시잖아.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이 뭐 돼 있어야 되더라? 정리가 돼 있잖아. 그렇지? 자, 여기 보니까 다섯 개의 문자 A, B, C, D, E가 있습니다.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120개의 문자가 있어. 그쵸? 왜? 다섯 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5팩 하면은 다섯 개, 120개에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120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얘야. 가장 늦게 나오는 거는 거꾸로 된 얘가 되겠지. 얘가 1번이고 얘가 몇 번이 되는 거야? 120번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얘는 과연 몇 번일까? 87번째 오는 애는 누굴까? 머리 아파.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알아듣겠니? 자, 사전식 배열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숫자로 바꿔라. 뭘로 바꿔라? A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로 바꿀 거야. 왜 그러냐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가 민감하니까.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얘는 몇 번이 되냐? 32,154는 몇 번째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봐봐. 자, 만 단위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24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만 단위. 앞에 A가 오고요. 나머지 4개 나열하는 거. 네 자리에 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4개가 되겠지. 이해됐어?
나는 지금 3만 찾는 거니까 2만 단위가 이렇게 오는 게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24가지가 되고. 그래서 잘 들어. 반드시 여러분은 뭐 시켜주냐? 이걸 더해가지고 누적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알겠지? 누적. 됐어? 자, 나는 지금 32,000이니까 그러면 나는 31,000까지는 계산할 수 있겠지? 31,000은 무조건 31,000 단위, 32,000이 오니까. 맞아요? 그러면 31,000 단위는 세 자리에 오는 거잖아, 그치? 3팩이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가 되고 50 뭐가 됩니까? 4가 되겠네요. 자, 드디어 32,000이야. 32,00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이 정도 되면 그냥 여러분이 직접 나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방금 졸은 것 같은데? 저요? 아닌데, 눈 감고 있어. 살짝 감았는데? 눈에 깜빡일 수도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깜빡이구나. 깜빡이 기네요. 이렇게 깜빡 이렇게 하네.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조심해. 너 두 시간 더 할 수 있어. 네.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 농담 아니야, 진짜. 짰어요. 알아, 그러니까. 자. 강생이 맨날 지각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치? 수업시간에 안 졸면은 빨리 보내주고, 이렇게. 자. 그럼 32,000은, 32,000 중에 제일 앞에 올 게 뭐가 되겠어? 큰 번호가 앞에 와야 되겠지. 지금 번호가 뭐 남았냐면 1번하고 4번하고 5번 남았잖아. 그래, 안 그래? 잘 봐봐. 그러면은 145번이 제일 앞에 오는 거야. 저게 왜 제일 큰 번호예요? 제일 작은 번호, 그러니까. 32,000 중에 제일 작은 번호. 그 다음에 32,000 뭐가 되겠어? 154가 되겠지. 사실 이제 얘는 35,154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쵸? 맞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몇 번이었어요? 얘들아, 54번. 그럼 얘가 몇 번이야? 55번. 얘가 50 몇 번이 되겠어? 6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요. 얘가 여기까지 54번이었잖아. 31,000까지가. 31,000까지가 54번, 4개가 됐으니까. 마지막 31,000까지가 54번. 그렇지, 마지막 31,000까지, 그렇지. 또 질문하세요. 자, 일단은 만 때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라고 얘들아? 24가지가 되겠지. 2만 때 오는 거는 뭐가 된다고? 24가지인데 누적을 하라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3만 때 오는 거 몇 가지가 되겠어? 24가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만 때 오는 것도 24가지 해버리면 96이 되잖아. 그럼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4만 때로 하면 안 되고, 그럼 4만 뭘로? 1000대 이렇게. 하나 줄여서. 4만 1000. 몇 개? 6개. 맞죠? 6개면 70 뭐가 됩니까? 8 이렇게 되겠지. 됐지?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 여기에. 87번째니까. 그 다음에 4만 몇 번째? 2000번째. 4만 2000번째가 몇 개 있겠어? 6개가 있겠지. 그러면 80 몇 번째가 되겠어? 4번째. 그러면 4만. 자, 거의 다 왔잖아. 3칸만 더 가면 되겠지? 직접 계산해, 이럴 때는. 그럼 4만 3000. 알겠어? 남은 숫자가 뭐야? 1, 2, 5야. 그치? 그럼 4만 3000, 1, 2, 5가 80 몇 번째가 되는 거야? 5번째가 되는 거야. 4만 3000, 1, 5가? 5, 2가 80 몇 번째가 돼? 6번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만 3000, 이제는 2. 그 다음에 여기에 1, 5. 이게 바로 80 몇 번째가 되는 거야? 7번째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파벳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4, D, C, B, A, E.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된다? 87번째 알파벳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집단을 배열하는 순열이라고 했네. 자, 남학생 두 명이 있습니다. 여학생 두 명이 있네요.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그쵸? 이 놀이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딱 여름에 타기 좋은 약간 그런 거다. 다섯 줄로 되어 있다.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짝을 지어서 두 명이 같은 줄에 앉을 때 네 명이 모두 놀이기구 의자에 앉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같은 날 남자 둘 여자 둘 에버랜드 가면 싸우고 옵니다. 더워서 뒤져요. 공부해야 돼요. 놀러 가면 싸웁니다.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갔어. 갈 거죠? 이따가 끝나고. 이번엔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도 있는데 남자에다 짝꿍 맞춰서 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 얘기야. 그러면 너네가 이거 생각 상식을 한번 해보면 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짝꿍부터 정해야 되겠지. 맞잖아. 아니면 여자들이 먼저 타고 일로 와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짝꿍을 먼저 정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짝꿍. 짝꿍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자가 선택한다고 하면 남자 두 명에 여자 두 명이 선택하는 거잖아. 이 팩이야 그냥. 자, 남자 1, 2, 여자 A, B 이렇게 가는 경우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요. 더 있어? 그치? 근데 이런 게 잘 이런 게 머릿속에 바로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냥 둘둘이면 두 가지겠는데 라고 자연스럽게 딱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왜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지?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그어보고 상황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짝꿍 두 가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A하고 1하고 짝꿍이 됐고 B하고 2가 짝꿍이 됐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자, 짝꿍이 돼서 이제 보트가 이렇게 왔어. 그럼 이제 뭐 정할 거야? 야, 우리 몇 번째 줄 탈까? 이게 딱 정하는 거지. 자리 정하기. 자리도 디테일하게 몇 번째 줄 탈까? 알겠지? 그러면 몇 번째 줄 탈까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 어? 뭐가 되겠어? OP2가 되겠지. 뭐가 된다고요? 다섯 줄이니까. 첫 번째 이 커플이, 야, 우리 어디 탈까? 몇 번째 탈까? 그럼 얘네들이, 얘네 탄 데는 같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야. 짝꿍 정했어. 야, 우리 어디 타지? 이거잖아. 그게 바로 OP야. 5 곱하기 뭐가 된다고? 4. 세 번째. 그러니까 타면 되나요, 이제? 아니지. 뭐가 남았어? 그렇지. 남자, 여자 자리 정해야 되지. 누가 왼쪽, 오른쪽. 아, 똑같잖아. 두 번째 줄이면 그러면 어디 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생각을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야, 이 경우의 수야. 그러면 첫 번째 팀이 자리를 정하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번째 팀도 몇 가지가 되겠어?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8에다가 5, 4, 20 해가지고 표는 160까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빈칸에 6장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A, B가 이웃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고? 이웃은 일단 한 명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웃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죠. 왜? 우리는 일렬로 세웠을 때를 가정한 거잖아, 그치? 일단 첫 번째 뭐하냐면 얘들아,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부터 먼저 정하는 거야. 자리가 몇 군데 있을까? 세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크게 큰 가지부터 먼저 하고 세부적으로 하는 거야. A, B가 들어갈 자리가 세 군데야. 그 다음에 얘네가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가 있겠지. 그게 곱하기 뭐가 되겠니? 그래서 A, B 자리를 결정해 주는 게 여섯 가지다 라고 보면 됩니다. A, B 결정했어요. 그럼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뭔가 제한사항이 있어 없어? 제한사항이 없으면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야? 네 자리. 들어갈 애들이 네 명. 그게 바로 뭐라고? 4패 꽃이.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두 번째, 나머지, 이게 바로 4패. 그럼 얘네가 24가 되겠지. 그래서 144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가 설명을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봐. 별겁니다. 많이 별겁니다.